촉촉해졌습니다. 날씨가 이렇답니다. 계속 비예요, 계속. 이제 3월쯤 되면은 원래 비가 많이 오거든요, 브리즈. 젤리 1kg 쟁반 비빔막국수 Do you? 모르겠네. 맛있다. 오늘의 저녁 맛있겠죠? 기운 무조건 많아야 되네. 스리라차 매요.
스리라차 소스 뿌려왔어요. 이거를 제가 샀거든요. 좀 조금이라도 적게 먹어보려고. 키즈 테이블 세트. 어린이용 식판입니다. 이거를 씻어놔야겠어요. 오늘부터 써볼까 싶어가지고. 너무 귀여워. 요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로제 떡볶이를 먹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매워? 너무 맵다. 어머머. 뭐야? 토마토 크림이라며. 어머, 왜 이렇게 매워? 로제가 원래 이렇게 매운 거예요? 난 몰랐잖아. 난 몰랐어.
내에서 무드라고 허니치즈 크리스피 롤이라고 해서 우유만 깔면서 그대로 시키고 하나씩 먹어. 그러니까 하나씩 시키니까 저희 집에 한 2년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거 봐서 되게 재밌는데 같이 가서 볼까? 뭐 있는지? 와 너무 예쁘다. 비싸다. 방이 확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따져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사실 이게 제일 재밌지? 아, 싸우겠어요? 발렌타인데이 전날이라 연인들끼리 많이 왔어. 아, 이거 봐! 싸우 내버리지! 저는 상태는 좀 이런 거 말고 좀 되게 잘하는데. 오늘은 갑시다. 출근합시다. 새로 장만한 웬부츠. 지금 저도 5분 정도 늦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도착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른 애들은 운전해서 오는데 도로가 잠긴 데가 지금 많아가지고 운전해서 오는 애들은 지금 막 다른 길 찾아서 오고 막 이러느라고 더 늦고 있어요. 저보다 트레인 타길 잘했다. 원래 택시 탈까 아니면은 트레인을 탈까 버스를 탈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버스랑 비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부츠 사길 너무 잘했어. 안 샀으면 어쩔 뻔했어. 나 진짜 안 샀으면 진짜 울었을 것 같아. 와, 일 못 왔지. 어쨌든 늦은 관계로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수요일부터 내리고 있어요. 수목금토일 5일째